끝나기 전에 한 가지 우리 황영수 목사님한테 잠깐이면 질문 한 가지만. 네. 우리 황영수 목사님께서 영 페이스가 나와야 된다. 올 페이스는 이제는 좀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영 페이스는 나와야 되고 올 페이스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목사회나 교회에서 올 페이스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. 염려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는 황영수 목사님께서 영 페이스를 이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리라 믿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참고해서 영 페이스를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예. 계신 주영강 목사님의 영 페이스입니다. 그래서 저는 교회나 어디나 우리 이민교회가 3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. 지금 현재. 그래서 3 제너레이션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조금 더 부각시켜서 그리고 늘 아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올라갈 때 알고 내려올 때 알아야 되는데 올라갔는데도 그리고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참 부끄럽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왜냐면 젊은 목회자들이 관심은 있지만 왜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왜 그런 일들을 할까? 예를 들면 이제 교계에 있는 어떤 단체들이요. 젊은 목사들도 의견들이 있어요.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죠. 근데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니까. 그래서 뭐 그분들을 다 밀어내고 뉴 페이스로 다 바꿔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러면 잘 조화가 되어서 새로운 얼굴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근데 그것도 아까 어떤 말씀하셨잖아요. 그런 어떤 그 아주 소위 바뀌지 않는 어떤 그 안 좋은 것들이 있는 한 들어가기에 서슴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무슨 의미인지 아실 테니까 그러나 좋은 젊은 목회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계, 교협, 목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. 예.